핫! 핫! 지옥?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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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이 504개뿐이라 승리 미션 504개 걸게요. 아이 승군 파파씨 감사합니다. 파파씨 도전 상성되었습니다. 골치 아픈 게 많지만 오 볼베 기쁜가 보다. 어 킬 먹은 줄 알았네. 어시로 저렇게 기뻐하시다니.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는 착한 곰돌이구만. 아칼리 갱간다 3렙 인지종 이유 오케이. 닌자는 길게 말하지 않는다. 가자. 일단 도란 방패이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이스 개고 따봉딱 해주고 따라와서 나이스. 뭐라도 해야지. 이러면 렉사이가 내가 뭐라도 했다라고 느끼겠지. 개고 개고 좋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지. 자시 나만 온다. 나만 왔다. 친구야 해보자. 난 걸음마할 때부터 칼 쓰는 법을 배웠다. 나이가 빠진 방식은 안통한다. 나이스 센스 좋았다. 킬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러를 막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했지. 나이스 학살 중입니다. 난 하루 종일도 안녕하세요 해물님. 1승급 매일 방송 룰렛 나와서 하는 건가요? 화이팅입니다. 아 룰렛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 이때쯤에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딱 룰렛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6렙 되면 킬각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도 어차피 사온 게 여는밖에 없어서 아! 아 앞무빙을 했어야 되는데 왜 뒷무빙을 했을까? 아 까비. 그래도 라인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오케이. 오! 나의 표창이 미신의 관자놀이에 꽂힌 모양이로구만. 방향감을 상실했어 애석이 녀석. 학살 중이네 볼베. 어이 볼베 이 친구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구만. 좋아 7대1 개구시다. 팀원이 매우 좋아. 리아핀 찍어주고 나이스. 아 리신이 코르키를 살리는 선택을 해서 내가 코르키를 잡고 살아나갈 수까지 있었구만. 개구시다. 완벽히 완벽히 그 미드의 우열이 정해졌구만. 개구 아들 못 본 거 아닙니다. 오빠 노안이에요? 라고 저를 걱정하시는 팬분들이 있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씀 드렸고요. 바보가 아니라면 마무리 지으세요. 파괴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닌자라 그런지 혼자 하는 게 익숙하네요. 미안합니다. 개. 헤칼리를 여기서 보게 되다니. 카마를 쓸지 단독을 쓸지는 기억나. 오케이 일단 살아나왔다. 저 복마전에서 해물파전의 아칼리 살아나왔습니다. 짜시 전쟁은 나의 반속을 감히. 느려 리신. 오, 좋습니다. 팀원들의 저의 피지컬이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덤비기라도 해봐. 기력이 없었다. 내가 30살의 아칼리였다면 기력이 충분했을 텐데 35세 아칼리라 기력은 조금 딸리는구만. 하지만 연륜으로 경험으로 헤쳐나간다. 핫! 핫! 요? 핫! 핫! 핫!
애송이 녀석아, 감히 헤임을 파던 아칼리를 그런 식으로 갱으로와 그것은 죽여달라는 것이지. 3킬 영데스 이어씨 엄청 고수시네. 칭찬은 감사하지만 이 정도면 저희 아버지께 혼납니다. 저희 아칼리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기에 뱀을 파던 노운을 아칼리했다며 몇 킬 몇 대수 했어. 아빠 4킬 영데스 이어씨요. 자식 종아리거도 하며 평소보다 스코어가 낮은 저의 스코어에 저는 종아리가 빨갛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네요 거의. 두 글자는 비슷합니다. 손흥. 제가 저의 손에 실망 갈 때가 많기에 손흥까지는 비슷합니다. 나이스. 어쩐지 미니언이 조금 잘생겼다 했더니 야스오였구만. 그래도 대포 미니언보다는 골드를 많이 주는구만. 근데 확실히 제가 요즘에 롤을 좀 공부하면서 하면서 느끼는데 가장 롤 실력이 빨리 드는 거는 좀 해당 캐릭의 챌린저 방송을 보는 게 가장 빨리 드는 것 같아요. 아칼리는 오늘 아프리카 BJ인 백크씨 방송을 봤습니다. 백크씨 영상을 보고 초비를 상대하는 잡았다. 나이스. 개고 초비를 상대하는 백크의 날랜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흡수했죠. 나이스 개고. 이것이 바로 흡수의 결과. 개고. 좋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킬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 안 죽고 잡았으면 500개 쏘려 했는데 까비. 아 까비. 블라인드 미션인가요? 일단 미션이 제가 뭔지는 모르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미션. 아 좋습니다. 어떤 미션이 있을지 게임을 하면서도 너무나 설레. 리신이 올 텐데 리신이 반대쪽에서 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한다. 아니야 그거 아닌데 친구야. 와 이게 걸려버렸네 까비. 아깝다. 이럴 때 초시계 있었으면 무조건 살았는데. 좋습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는 게 있어야 돼. 죽음을 통해 나는 초시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고 초시계를 구매해서 이 죽음을 값어치 있는 죽음으로 만들자. 개구 나의 죽음은 값어치 있는 죽음이 되어서 개구시다. 해머리 형 블라인드 히든 미션 성공지 100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귀요미 팡이치.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쪽지를 지금 보내주세요. 제가 게임 중이라 쪽지를 못 보잖아요. 쪽지를 지금 저한테 보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미션을 이제 성공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그쵸? 저에게 아프리카 쪽지로 미션을 보내주십시오. 아니지 솔직히 카트가 아니지. 지금 이것은 블라인드 미션을 아무도 모르니까 어떤 미션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미션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 지금 냉철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도 나이 깔끔한데 말이야. 차영 다 보라지. 어차피 막지도 못할 텐데. 까비. 아 너무 아쉽구만. 아 잘하면 이거 이즈 리얼까지 잡는 각 나왔었는데 그리고 시간 조금만 끌었다면 궁극기까지 나오는 각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해물리 형 챌린저 달성시 별풍 만개 미션 갑니다. 아 선이 형 감사합니다. 11년 동안 지금 챌린저에 달린 별풍 선이 93만개입니다 지금. 아 챌린저 달성시 93만 개의 미션이 달려 있고요. 11년 동안 모아온 미션입니다. 100만 개 채우면 그때 가야겠다. 방심해서는 안 될 만한 지금 스코어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가자. 젊음과 실력. 나이스. 실버 양아카로 일부러 실버에 계신가요? 아 그러한 오해들 때문에 제가 빨리 올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들 때문에 제가 1승은 매일 방송으로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갈 정도예요. 참회 기도 드리러. 오늘도 27명의 유저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이 어딜가. 바로 낸 니가 닫기도 전에 너를 죽여주마.
그것이 암살자의 피를 타고 난 바로 아칼리의 임무. 히든 미션 바로넉 처치관 7. 아, 이팡이 자네. 아니, 이팡이. 아! 바론 처치 내가 관여했어. 나 관여 못했는데? 나 그냥 리신만 죽였을 뿐인데? 이걸 관여로 생각해주는 것인가? 자네 정말 좋은 사람이로구만. 자네 좋은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고맙네. 아, 게임 중이라. 아, 거짓말하지 마! 자네처럼 현명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친구가 모르고 쌌을 리 없어. 알면서 들키자. 어, 해물령 그냥 별풍선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들키자 민망해서. 어? 죽는 쪽보다 죽은 쪽이 되어야지 않겠어? 뿅뿅뿅뿅. 제가 왜 자꾸 이 W2를 뒤에다 남기고 가냐면, 백크씨가 이걸 적재적소 하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하게 된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너무 잘 꺼서 그냥 하게 돼. 이걸 너무 멋있게 봤어. 오늘 본 백크씨의 영상에서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이걸 따라하게 되네요. 오케이. 펠프산 100개 팬클럽 가입. 아칼리 S플러스 등급, 그리고 렉사이 S플러스 등급, 볼리베어 S플러스 등급까지 하면서 트리플 S플러스 달성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개고 좋다. 아, 승금파파씨께서 승금파파씨께서 매일 파파 승금파파 펠풍선 504개 승리시 504개 미션. 아니 해물파전 똥 4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냐시며 504개를 감사합니다. 승금파파씨 고맙습니다. 아, 골드로 가보자. 개. 아, 단호박박이님 별풍선 50개 단호박박이씨 당장 방정. 어, 과자 추천해줘 해물이형. 아, 게임을 집어치워도 되겠네요. 우리 단호박박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나 해물파전이 다 사줄게. 단호박박이, 단호박박이 자네.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거 할게요. 인증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또 이제 조작이다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옆에 창도 띄우겠습니다. 아, 왜냐면 또 옆 컴퓨터로 작업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옆 컴퓨터에 지금 저거예요. 보시면은 맞습니다. 확률이 0.05입니다. 0.05. 아, 당장 방송 0.05, 1승급 매일 방송 0.05. 저는 건드린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청자분들이 이거 했습니다. 오늘 방송하고 싶어서 드립니다. 설마 당장 방송 1%로 올렸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인증을 하고요. 1승급 매일 방송 끝났습니다. 위대하신 단호 박박이 씨께서 당장 방송을 뽑으셔서 1승급 매일 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허나 지금 실버 172점이기에 내일 방송인 토요일 정규 방송에서 골드 승격을 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생. 야, 이게 또 이렇게 당장 시청자분으로 시작된 1승급 매일 방송이 이렇게 시청자분으로 인해서 또 당장 방송으로 끝이 나는구나. 아, 너무 아쉽다. 아, 씨. 매달리지만 하지만 룰은 룰이기에.